무진월의 신사일,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금이 뜬 날이고요. 전체적으로 천간에는 이렇게 기토와 무토, 인성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요날이 지금 무진월이라서 신금이 이제 에너지가 펼쳐지는 시기가 아니라 임묘라고 해서 이제 고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에너지 흐름을 보면서 운세를 보통 전체 운세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날 전체는 주말인데다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해요. 어떤 계약건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어떤 서류상의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송사가 걸려있는 상태라든가 어떤 승인 사인이 들어가는 모든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들은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더 사실이 좀 포장이 되어 있다거나 내가 좀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진월이기 때문에 그런 가게라든가 집에 대한 어떤 매매, 그리고, 새 회사로의 어떤 이직에 관한 계약건들, 이런 계약, 매매, 송사, 이런 부분들이 좀 시원시원하게 잘안 풀리고, 많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지부진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 되고, 보류가 되고, 뭔가 좀 딜레이가 되고,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신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신금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관성에 해당하는 여자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관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직장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남편 혹은 나를 이제 잡아주는 어떤 관성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탁하고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지가 좀 꺾이고 그렇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끊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뭔가 지지부진하고 좀일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뭔가 바닥을 기는 듯한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식에 대한 일들, 그런 자식에 대한 일들도 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따라 좀 뭔가 자식에 해당하는, 어째 자제분들에 해당하는 이런 관계들이 좀 게을러질 수가 있고 본인한테 좀 많이 기댈 수가 있어요. 생각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외출을 한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런 외부 활동을 즐기시기보다는 좀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 쪽으로 나가셔서 바람을 쐬기는 적당한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